더워. 오늘 미영이, 아니 오늘 승민이가 친구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는데 릴리도 함께 초대받아가지고 미영이가 릴리 데리고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저녁에 파티 있어가지고 어디 호텔이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밖에 나가서 뭐 칵테일 바 같은 데 가려고요. 그래서 가서 놀다가 생일 파티 끝나면은 같이 만나서 저녁 먹는 걸로.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릴리 없이 이렇게 둘이 나가는 거? 그래서 약간 메이크업을 하고 뭐 나가려고. 너무 많이 발랐나? 올때 화장품을 거의가 아니라 립스틱 하나만 들고 왔거든요. 미영이 거 쓰려고. 그리고 가져왔던, 제가 이번에 올때좀 가볍게 왔어요. 미영이 거 물건 쓰려고. 근데 원래 이번만 그런 건 아니고 좀 항상 가볍게 오고 있죠, 여기는. 원래 화장을 약간 하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가볍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새 주얼리가 도착해가지고 제가 스웨덴에서 이거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저녁에 이 주얼리를 차고 가려고요. 아나루이사 제품이고 요번에는 진주, 제가 진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번에 한국 여행 갔다가 진주 귀걸이를 잊어버리고 왔거든요, 하나를. 그래서 진주 세트를 주문했어요. 이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목걸이에요. 이런 목걸이랑 그다음에 저 목걸이랑 세트로 할수 있는 요 귀걸이. 이 진주 귀걸이는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한 0.7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름이.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받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착용을 몇번 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진주가 이렇게 쭉 달려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오늘 요 목걸이를 차고 나가려고요.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목걸이도 하고. 야, 누가 지금 남의 집에서 반바지 입고. 새 신발이니까 한번 신어줘. 승민, 아니 릴리는 이모랑 승민이 언니랑 생일 파티 갑니다. 그거 다 두고 가야 된다. 놓고 와야지. 봐봐, 그것도 놓고 오래. 이모가. Should you bring the for Sumi's haircut? 미소. 왜 이렇게 신났냐, 쟤. 피 아직도 와. 나도 초반에는 막 그러다가 흠이 어릴 때 엄마 진짜 오토바이 많지 릴리야.
You got a smile that makes the sun rise. You make it shine. But I can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 Cause you. But you red. Hello, yeah, I'm oh. You red. Red. Och ni gjort ballonger. Och ni dansar med en robot, såg jag. Åh, bara. Very nice. But it's a lot of Instagram for infants. Yeah, yeah, yeah. 아 너무 많다. 언니 먹었는데. 배가 맛있어 배가. 배가 맛있어 이거 엄마가 좀 잘라줄게. 배가 맛있어. 머리를 왜 먹냐? 왜 머리 먹었는데 나는? Micro education. Is it good? Okay, to manage in the birthday party. When Lily cried, one time. Was it with a magician with a rabbit or?